이렇게 결국 카라가 머리 푸른 모습은 한 번도 못 보고 이 아까운 머리를 자르나요? 안 돼. 아까워. 나는 긴 생머리를 좋아하는데 푼 것도 못 보고 이렇게 자르다니. 머리 색상? 금색, 흰색, 흑색? 나는 흰색. 야, 은발. 근데 별론데? 금색. 금색이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걸로 하자. 흑색은 제일 기본이고. 어디 보자. 그리고 이거를 야, 저걸 저렇게 확 뜯어버리네. 떼버렸어. 약간 뿌듯해하는 것 같아. 이게 나의 작품인가? 그런 느낌. 뿌듯. 그리고 앨리스가 갑자기 깨가지고 딱 보고 막 으아 하는 거 아니야? 누구세요? 깨우기. Alice. Wake up, Alice. 일어나렴. So it wasn't a nightmare. 뭐야, 전혀 놀라지 않네? No, it wasn't a nightmare. How do you feel? Cold. Kamki? What are we gonna do now? That android we saw yesterday. He gave me an address. He said we could get help 아, there. 결국엔 거기 갈라나 봐. The train passes just on the other side of the road. The station can't be far. You feel okay to walk a little? Let's go then. 아니 근데 진짜 한마디도 없네? 바뀐 거에 대해서? 아니 난 그래도 한 줄은 말해줄 줄 알았는데. You're pretty like that. 어어 해주네. You really look like a human now. 해주네 해주네. 자 가자 가자 앨리스. 이제 경찰한테 보여도 의심받지 않을 거야. 근데 애초에 우산을 안 쓰고 있다는 시점에서부터 좀, 저거 뒤통수 저거 코너 닮았다, 코너. 헐. You've got officers sweeping the neighborhood in case anybody saw anything. Okay, well let me know if they turn anything up. 헐. What are you gonna do with that? I have no idea. 헨크는 아직까지는 우호적입니다. It took the first bus that came along and stayed at the end of the line. Its decision wasn't planned. It was driven by fear. Androids don't feel fear. Deviants do. They get overwhelmed by their emotions and make irrational decisions. All right, well that still doesn't tell us where it went. It didn't have a plan and it had nowhere to go. Maybe it didn't go far. 야, 코너한테 걸리면은 Maybe. 잡힐지도 모르겠는데 저거는 완전 신제품이기 때문에 기능이 좋아서 기차역으로 하자. 아, 그러네. 훔쳤거나 뭐 모텔 썼거나 그랬으면 잡혔을 수도 있겠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횡단보도 횡단보도 건너. 아, 이걸로 위험을 또 미리미리 대처를 할수 있네. 저쪽에 뭐가 있구만. 그리고 이쪽이 위험해, 일단. 50%. 그렇다는 건 일단 일로 가야 되고. 숨을 수도 있네. 야, 엘리스 어디가? 야, 미친. 숨을 땐또 같이 숨을 수 있네. 숨어. 내 손을 놓지 마. 이쪽으로? 아, 빨간불이야, 빨간불. 아 근데 저쪽에 33%의 위험이 있는데? 오오오! 아 내가 횡단보도에 안 서 있었구나. 조금 앞에 나와 있었구나. 아이구야. 신호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쪽에는 없다. 이쪽. 이쪽 가자. 네, 살짝 앞에 나와 있었네. 자, 이쪽은 경찰이 없습니다. 어, 숨어 숨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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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99% 뭐야? 어, 내려간다. 아. 바로 옆이라서 갔겠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저기도 있어. 아, 올라, 넘어. 일단 여기서 한번 보자. 어, 저쪽엔 없어. 아, 가운데로 가는 건 좀 아니겠죠? 아무리 그래도. 어, 여기도 뭐가 있네. 아하, 우산. 오, 야. 용케 안 걸리네. 좋았어, 가자. 얼마 남지 않았어, 앨리스. 앞에는 경관이 없어. 다 왔어. 일단 코너의 시야에서 벗어나야 돼. 어어어, 어떡하지? 어. 코너는 너무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근처에 있으면 잡혀요. 야, 경찰 배치를 뭐 얼마나 한 거야 이거? 어? 어, 본 줄 알았네. We'll find it sooner or later. Let's go. 왜 차를 안 타지? 됐어. 이렇게 위기를 일단 벗어났습니다. 막 숨 돌리는 것 같은 게 진짜 인간 같네요. Are you okay? 어, 뭐, 왜 그러지? 착하지. 쓰담쓰담. 아, 진짜 저런 딸이 있는데 어떻게 아빠가 그렇게 삐뚤어졌지? 자, 안전하게 기차에 도달했습니다. 좋아요. 빨리 마커스 보고 싶다. 마커스 쪽이 되게 기대돼요. 11월 6일. Cyberlife has provided Detroit police with a prototype detective android. Although police assistant androids have 마커스 왔다. 어. 되게 묘하겠다. 이렇게 인간 칸에 타 가지고 안드로이드들을 보고 있으니까. 마커스는 자기 주인 공격했다고 누명 쓰고 폐기 처분됐다가 살아난 로봇. 어? 아, 제리코. 보자. 이걸 주면서 나보 제리코를 찾으랬어. 이게 어떤 의미지? 그래피티를 찾아보기. 그래피티? 이거랑 닮은 걸 찾는 건가? 그래피티? 찾을 상징. 이런 막 문양 같은 데서 찾는 것 같은데? 요런데? 그래피티를 어디서 찾는.. 어? 뭐야? 여기 뭐가 있네? 어? 어? 뭐야? 헐? 어? 이 찾기 너무 어려운데? 방금 거는 좀 뽀록으로 찾았는데 아니 이거는 숨은 그림 찾기 아니야? 완전? 일단 이거 한번 보자 다시.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을 벽에서 찾아내야 된다는데 어 저건가 보다. 아 보인다 보인다. 보이네. 어 아닌가? 아 아니네. 그냥 책이네 이건.
사이버라이프 점쟁이 컴퓨터. 컴퓨터가 이제 점도 치고 그러나 봐요, 이젠. 안드로이드 우주 비행사가 2호를 탐사하다. 아, 이제 우주 비행사까지 안드로이드로. 와. 어허. 최초로 우주에 보내지는 안드로이드들. 나사의 복귀 여정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해줬다. 오, 이제는 로봇이 뭐든 다 하는 그런 시대네요. 자, 어쨌든 벽을 보면서 한번 문양을 찾아보자. 왠지 같은 데 다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막 이런 데 다 한꺼번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닌가? 다른 데 가야 되나? 자, 가봅시다. 여기 말고 어디 뭐 다른 문양 같은 데가 이쪽 벽에 있다든가 아니면은 안드로이드가 상을 받는데요. Here for you. 여기로 못 간다. 야, 이러면 가수들 어떻게 해? 가수들 다 길바닥에 나앉아야 돼? 일단 내려가자. 그래서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자. BJ는 딱 틀에 박힌 말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안드로이드가 하면은? 딱 그냥 상황 설명만. 사자 코 같다고요? 보자. 문양이 되게 많네.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 방금 소매치기 아니야? 어쨌든 이게 안드로이드들이 남겨놓은 무슨 암호 같은 건가 봐요. 대화해볼까? 아노 스미마셍. Do you know where Jericho is? Space occupied. Welcome to Android Parking. 어쨌든 그런 걸 찾아가면서 아 이게 뜨긴 뜨네. 아 여기서 두 개. 일단 여기 하나. 이런 걸 찾다 보면은 뭐 장소가 나온다든가 그런 게 있나 봐요, 여기에. 그래서 이걸 하는 건지. 여기 위에 있구나. 완전 이거 카드를 보고 찾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장소는 아, 이게 장소인가 보다. 이거의 힌트는 장소. 저 별 뭐 저런 거 박혀 있는 알록달록한 건물. 저런 걸 찾으라 같은. 이 뛸 줄 좀 알아 이제. 이제 달린다. 어허. 자, 난 빨간불이어도 간다. 나는 상남자기 때문에 신호 따위는 무시한다. 여긴 아니구만. 여기서 끝나는 데고, 여기서 지역이 끝납니다. 어디보자. 저렇게 알록달록한 건물이면은 딱 돌아댕기다가 바로 티가 나겠죠. 바로 여기구만. 여기야. 아이고, 여기서 바로 이거. 이걸 왜 찾는 거지, 진짜? 이걸 도대체 왜 찾고 있는 걸까? 요거 두 개째 단서 갱신. 다음 장소는 로봇 같은. 조금 벽이 해졌고요. 로봇 같은 게 몇 대 서 있는 그림 같은 게 나와 있는 그 장소인데. 어디 있을까? 여기구만. 바로 이 장소. 근데 여긴 로봇이 안 보이는데 설마 이 안쪽인데 바깥에서 뜬 거 아니야? 잠깐만 돌아보자. 반란군 표시.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 아, 여기 바깥에서 볼 수 있네 아예. 여기 하나. 하긴 로봇은 시력이 좋을 테니까 이게 멀어도 볼 수 있겠네. 저기 이 안쪽에 두 개째. 그 다음에 상징의 일부가 여기 가려졌다 그러네. 저 어떻게 지우지? 숙여서? 이거 의심받을 것 같은데. 저 중에서 아무도 못 본단 말이야? 들어가고 이걸 치우면 되겠네. 치우고
여기구만. 이게 뭘 나타내는 건지는 뭐 다 찾으면은 알려주겠죠. 그래도 단서 갱신. 자, 다음 지역은 이건 약간 높은, 어? 잠깐, 여기 아니야? 아, 아니네. 왠지 이런 데랑 분위기가 되게 어울리는 그런 장소 같은데. 아니구만. 어, 잠깐만, 여기 같아. 왠지,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역시 분위기가 딱 여기 같았어. 바로 일단 이거 하나. 근데 이 숨은 그림 찾기를 언제까지 하는 걸까? 왜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넣어놨을까? 한두 번만 하고 끝내면 딱 좋을 텐데. 여기 하나? 이건 진짜 안 보인다, 이건. 세 개째가 남아있는데 설마 각도에 의해서 안 보이는 저 왼쪽에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더 뒤져보고. 딱 보기에 티가 나는 거 없어. 아, 맞네. 옥상으로 가야 돼. 어, 이거구만. 가려져서 좀 안 보이네. 설마 이거 점프해서 잡으려고? 올라가기. 오! 야! 와! 오! 와우! 자, 마지막 상징은 여깄네요. 딱 보이네요. 요렇게 찾았는데 또 있어. 아, 뭐야? 여긴 또 뭐시여? 아, 이 반대편으로 가야 돼? 좀 무너지게 생겼는데, 딱 봐도. 도움 닫기. 자, 예측? 이게 뭐지? 이게? 어허? 뭐, 어떻게. 아, 뭔지 알겠다. 이렇게 간다고 치면은 내가 여기서 달려서 이렇게 가면은 너무 불안정함. 오, 와, 대박. 와, 대박. 여기로 간다고 치면은 내가 이렇게 가서 벽을 타고 점프를 해서 여기서도 착지를 어디로 할 건지를 볼 수 있네. 이쪽으로 간다고 치면은 떨어져. 어,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여기서 바로 이거를 잡아서 요렇게 착지를 해서 간다. 와, 실행. 오, 야, 야, 연출질이구요. 닌자네, 닌자네요. 내려가야 되나 일단? 여기 벽엔 없네요. 예, 내려가서 가는 곳에 있나봐요. 그쵸. 오, 가자. 어, 여기 있다. 찾았어. 이게 마지막이길 제발. 자, 일단 하나 딱 보이는 게 바로 여기 하나. 그리고 또 보이는 게 밑에 하나. 마지막 하나가 어디 있을까? 마지막 하나는 여기 있구만. 단서 갱신. 아, 또 있어, 뭐야. 아, 이거 이렇게 찾아서 별로 비중도 없고 막 그런 거면은 용서 안 한다. 예측. 또 뭐 하려고. 또 뭘 하려고 그러지? 여기로 가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점프. 아, 어, 단단하지 않아. 저긴 안 돼. 그러면은 돌아와서 왼쪽으로 간다고 치면은 이쪽으로 달려서 점프 올라간 뒤에 여기서 벽을 타고 달려서 점프 해서 올라가고. 와,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는 왠지 위, 위로 올라가서. 어? 아, 너무 높아. 안 돼, 안 다. 그렇다는 거는 아래쪽으로 가서 일단 밑에 철봉을 잡고 계산을 해서 올라가면 성공. 오케이, 요거를 실행하자.
야, 진짜 닌자인데. 이거 뭘 뭐라 그러죠? 야바카시? 오. 와. 이 정도면 뭐 전투형 안드로이드가 돼도 되겠는데. 야마카시. 어, 여기 있다. 여기 찾았다. 야박하다고요. 자, 어? 조금 떨어져야 되나봐. 너무 앞에서 보면 안 보이나봐. 한 요쯤에서. 아, 반대쪽이었구나. 자, 여긴 한 개입니다. 제일 큰 거 하나네요, 이거. 요거를 찾으면 이게 끝일 것 같다. 아. 자, 벽이 부서지고 나무가, 어, 여기 바로 옆에 있네요. 아, 여기 아닌가? 아, 치우기. 이건 아닌가봐요. 좀 더 가야 되나봐. 요즘 파쿠르라고 부른다고요? 여기로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도 얘가 길을 다 안다. 다행인 게. 자, 이쪽에서 벽이 좀 무너져 있고 나무 판자가 두 개 있는 지역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잠깐만. 제리코라는 문양을 본 것 같아, 방금. 문자 크게 써있는, 어, 저기 써있네. 제리코. 찾았어, 찾았어. 상징 발견. 배로 간다고? 이게 배, 아, 배구나, 저게. 오오오오! 오! 다른 길 찾아야 되나? 저걸 타야 되는데, 배 이름이 제리코였네요. 저기에 불량품 안드로이드가 모여있나봐. 그니까 그 코너가 수사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로봇들이 모여있나본데 이쪽으로 점프를 해서 올라가고 위로 가서 가자. 마커스가 가서 평정을 좀 해줘야겠구만. 설마 이거 엄청 높은 데서 도움 닿게 해가지고 점프해서 저기 딱 착지하려는 생각 아니겠죠? 설마? 아, 위에 다리가 있네. 어, 와, 야, 이거 밑에 보면 되게 무섭겠다. 그래픽 봐. 점프? 이게 너무 위험하지 않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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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가 우리는 보지 못한 그 로봇들만의 표식 같은 게 있었나봐요. 여기서 뛰라 뭐 그런 게 있었나봐. 로봇들만의 암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되게 위험한 짓을 하네. 조사? 이건 뭐지? 무기? 뭐 쌍절곤이야? 이거 뭐야? 아, 선전등. 아, 나 무기집인 줄 알았는데 선전등. 아, 너무 어둡다 여기. 아, 갑자기 공포 게임 된 것 같아. 안 열리는구만. 이것도 한번 조사해볼까? 이 중에 열리는 데가 하나 있겠죠, 아마? 에프. 어, 어, 어! 헐!
야, 갑자기 진짜 공포 게임 된 것 같아. 이쪽이었어 방금. 허리 굽히. 자고로 F는 예전부터 옳다고 했습니다. 오. 오, 여기로 들어왔단 말이야? 이쪽인가? 여긴 열릴까요? 어, 열린다, 열린다. 와, 진짜 급 공포 게임 됐네. 어쩌다 이렇게 됐어? 어, 너무 어둡다. 이거 사람이었으면 죽었죠? 로봇이기 때문에 버티는 것 같은데 어디 안 망가졌을라나? 슈팅 감사합니다. 네, 화탕 화탕 화탕. 오오오, 찾았어 찾았어. 드디어 Welcome to Jericho. 와, 드디어 마커스가 제리코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근데 쟤네들은 아직 그 표식을 안 뗐네. 제리코 거주자들을 만남. 야, 통계를 딱히 볼 수 없네? 왜 못 보지? 아, 이거는 일직선 진행이니까 그런가 보다. 여기는 그냥 메인 진행 루트. 자, 갑시다. 11월 6일 체크인. 한편 코너와 헹크. 어, 경찰이 저래도 해? 앤더슨 형이와 화해하기. 그래, 화해해야지. 자고로 치킨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이럴 때는 가서 치킨을 사주는 거야. 크게. 치킨 사주면 싫어하는 사람 없죠. Last shit hot tip you gave me sent me back a week's wages. Come on, this is different. It's 100% guaranteed. You can't go wrong. 야, 토토까지 하나 봐요. 경찰인데. 이건 뭐지? 자, 분석을 해볼까요? 디트로이트 식품 위생 면허. 위생적인 집안이고, 아, 위생적인 가게구만. 그리고 게리 케이스. 어, 체포 불응, 위생법 위반. 어, 위생법을 위반했었어 한번. 그리고 헨크 앤더슨. 어허, 범죄기록 없고요. 그다음 얘가 안 되는데 아까 보니까 머리에다 해야 되나? 오케이. 이 사람은 페드로 압다르. 불법 도박 사기. 무직이야 거기다. Alright, I'm in. Damn straight. 와, 도박 알선이잖아. Hey, what would read this? 약점 잡았어 내가. 너 두고 보자. What is your problem? Don't you ever do as you're told? Look, you don't have to follow me around like a poodle. 너 경찰인데 도박하는 거 봤다 내가. 어, 화해하기. 사과하기보다는 화해. I think our relationship got. 어, 야, 이건 화해 아니지 않아? We should forget what happened and start over. What do you say? Look. You sent me a piece of plastic for a partner and I'm dealing with it. But if you think we're going to be buddies, you're as stupid as you look. 아, 별로 성과가 없었던 것 같아 방금 건. Here you go. 아. 자,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걸 거야. 햄버거. 지방, 탄수화물, 물, 소금. 뭐 문제 있나? 딱히? 그리고
콜라? 어, 엑스라지 소다. 파인애플 패션 기타 등등. 뭐 독이나 들었을까 봐 스캔했나? Not a chance. Follows me everywhere. 탱크 경위님, 화해합시다. 도박. 도박으로 협박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건 친구 콜레스테롤 맛있게 드세요. 친구를 고집해 보자.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야. As long as they're not hurting anybody, I don't bother them.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나는 경위님,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럴 줄 알고 고른 건데. 맛있게 드세요. Enjoy your meal. Thank you. 아, 근데 이건 코너에 관하여. Is there anything you'd like to know about me? Hell no. Well, yeah. 이럴 줄 알았어. Why do they make you look so goofy and give you that weird voice? Cyberlife androids are designed to work harmoniously with humans. Both my appearance and voice were specifically designed to facilitate my integration. Well, they fucked up. 맞아, 목소리가 좀 간드러지는 목소리긴 해요. 잠긴 거는 이제 루트에 의해서도 있으니까 이거는 불량품. Maybe I should tell you what we know about deviants. You read my mind. Proceed. We believe that a mutation occurs in the software of some android, which can lead to them emulating a human emotion. In English, please. They don't really feel emotions. They just get overwhelmed by irrational instructions, which can lead to unpredictable behavior. Emotions always screw everything up. The androids aren't as different from us as we thought. 어, 이 헨크 안드로이드 이거는 물어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Can I ask you a personal question, Lieutenant? 이건 별로 같은데. Why do you hate androids so much? 이건 좀 싫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 것 같아서. You ever dealt with deviants before? 아, 이 기억. A few months back, a deviant was threatening to jump off the roof with a little girl. I managed to save her. So I guess you've done all your homework, right? Know everything there is to know about me. 아, 이건 모르겠다. 거짓. I'm focused on the case, Lieutenant. The rest doesn't concern me. 아, 진실을 말할 걸 그랬어. I just got a report of a suspected deviant. It's a few blocks away. We should go have a look. I'll let you finish your meal. I'll be in the car if you need me. 아, 나 헨크는 잘 모르겠어. 다른 애들은 대충 알겠는데 헨크는 조금 츤데레이면서 인간적인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잘 모르겠어. Hey, Connor. You run out of batteries or what? I'm sorry. I was making a report to Cyberlife. Well, do you plan on staying in the elevator? No. I'm coming. I'm coming. 용의자 신문하기 가봅시다. What do we know about this guy? Not much. Just that a neighbor reported that he heard strange noises coming from this floor. Nobody's supposed to be living here, but the neighbor said he saw a man hiding an LED under his cap. Oh Christ! If we have to investigate every time somebody hears a strange noise, we're gonna need more cops. 그게 바로 불량품이겠구만. Hey, were you really making a report back there in the elevator? Correct. 좀 듣고 할 걸 그랬나? Hmm. 자, 두드기 전에 아 나갈 수 없나? 아 못 나가네. 아이씨. 좀 더 찾아볼 거야. 알려주지 마세요. Open up, Detroit Police. 어 도망가는 소리. Stay behind me. Got it.